안녕하세요. 한겸 에듀센터 대표이자 지금부터 리더의 저자인 조한겸입니다. 저는 15년 이상 기업교육 현장에서요 전문 강사로 활동해온 사람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전국의 많은 기업의 임직원분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코칭, 멘토링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요, 지금부터 리더와 온보딩과 사랑받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기 3개월, 처음 리더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지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군가 나를 인정해줬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설레고 기대되고 뭔가 흥분되고 기쁜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감정도 공존합니다. 어떤 감정이냐 하면 불안하고 부담스러운 감정이 공존합니다. 실무 역량을 인정받아서 팀장이 되었기 때문에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요. 나를 선택해 준 것이 얼마나 탁월한 결정이었는지 조직한테 빠르게 성과로 입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막 조바심이 나거든요. 빨리빨리 입증해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예전에는 실무 역량을 가지고 내가 성과를 입증해내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실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리더. 다른 사람의 성과를 통해서 나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자리, 그런 역할을 맡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 관리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데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첫 3개월은 누군가 나한테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알려준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알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깊이 있게 조직의 내부적인 상황과 재정비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행동들, 활동들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리더의 책에다가요, 초기 3개월, 코어 타임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일과 조직을 빠르게 장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활동 6가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6킬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 휠은 뭐냐 하면은 추종자, 지지자 만들기입니다. 리더는 타인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나를 추종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성과를 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죠. 만약에 나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물론 단기적인 성과는 낼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성과를 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종자, 지지자를 만드는 게 첫 번째 활동이고요. 두 번째 휠은 뭐냐 하면 상사의 기대를 확인하고 팀원의 기대를 확인하는 겁니다. 우선 상사의 기대와 팀원의 기대 두 가지를 왜 확인을 해야 되느냐 하면 팀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리더가 되었죠. 그래서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위에 상사가 있기 때문에 팔로워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리더들이 처음에 시행착오를 겪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리더가 되었기 때문에요. 초기 3개월 동안 너무나 리더 역할에만 매몰돼서 그 팀원 관리, 팀원의 기대를 확인하는 데만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쓴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팀원의 그 기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팔로워로서도 상사가 나한테 어떤 걸 기대하는지 파악하는 상사의 기대 확인하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휠은 뭐냐 하면 아래 나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팀장이 되고 나면 사실 정말로 많은 일이 하루에도 쏟아지기 때문에 많은 리더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수십 가지 일을요 하루에 계속 쳐낸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업무가 많이 쌓여져 있는데 언제 일일이 그걸 확인하고 아래 나를 명확히 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초기 3개월 동안 아래 나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리고 나 혼자 너무 혼자 바빠가지고 잠시 세팅을 미루고 있는 동안 팀 내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서 크고 작은 아주 작은 갈등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팀 내에서는요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서로 모를 수 있고요. 그 사이에 어떤 사람은 팀의 성과와 무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심지어 노는 사람이 뭐 쇼핑몰을 이렇게 검색을 한다거나 노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 건 똑같은데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저렇게 놀고 있다, 월급 루팡이 있다,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요 아래 나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뿐인데 팀 내에서 일 갈등과 사람 갈등이 동시에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갈등의 중심 안에 그 리더, 팀장이 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스트레스일까요? 업무 아래 나를 명확하게 하는 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빌은요. 초기 작은 성공을 만드는 것입니다. 빠른 성과를 내서 상사한테 나의 성과를 입증해내는 것, 나의 능력을 입증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원들 있잖아요. 팀원들을 나의 편으로 만들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기부여의 가장 큰 촉매제가 뭐냐 하면은 초기에 작지만 성공을 경험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여섯 번째 휠은 뭐냐 하면은 회고하기입니다. 회고하기라고 하면은 단순히 팀에서 어떤 것을 했고 어떤 걸 잘했고 못했고를 이렇게 말하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과거의 일을 토대로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나가는 건강한 팀 문화를 만드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고를 하는요, 건강한 팀 문화를 가진 팀은요, 그 어떤 팀보다도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섯 번째 회고하기까지가 초기 3개월 동안에 처음 리더가 된 사람이 혹은 다른 부서에서 와서 새롭게 그 부서 팀을 세팅해야 되는 리더라며 반드시 해야 되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야 되는 추종자요. 추종자는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테드의 유튜브 중에요. 데릭 시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떻게 빠르게 운동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요. 그 넓은 드넓은 벌판에서 한 남자가 막 춤을 춥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따라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한 남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한 사람이 춤을 추고 나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오고 어느 순간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제히 춤을 추게 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추종자는요, 반드시 필요한데요. 처음에 어떤 추종자를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해서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리더가 되시면은 팀 내에 우선 관찰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팀 안에 보시면은 다양한 유형들이 조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팀 내에서 전문가로 유독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팀에서 정서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실력은 있는데 아직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유독 나하고 비전이나 목표 어떤 가치가 일치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좀 관찰해서 분류를 한번 해보신 다음에 내가 가장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아, 이 사람은 내가 조금 빠르게 마음을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사람을 좀 선정하시고 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신 뒤 그 사람이 나의 지지자가 되면은요, 자발적으로 나에 대한 긍정적인 말들을 주변에 이렇게 해주실 거거든요. 그게 도미노 효과처럼 일어나도록 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사람을 추종자로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추종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대상을 선정하신 후 다가가실 때는 다가가기 전에 나만의 전략을 조금 세우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략이라고 한다면 뭐 아주 거창한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하지만 전략일 수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재개발팀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정우성 팀장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정우성 팀장은요, 새로 부임을 하자마자 어떤 계획을 짜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그 팀 구성원들과 원온원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우선은요, 팀 내에 공통으로 볼 수 있는 캘린더를 하나 만들어서 팀원들한테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이 캘린더 안에 나의 스케줄을 모두 다 적어 놓을 테니 비어있는 일정에다가 원온원을 할 수 있는 각자의 그 원하는 시간대를 적어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온원을 하기 전에 한 2-3일 전에요, 사전 메일을 보냅니다. 사전 메일에는요, 원온원 시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을 해준다면 내가 답변을 해줄 테니 질문할 게 있으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멘트도 적어주고요. 마지막에는
팀원들한테요. 팀원인 당신이 보기에 내가 팀장으로서 리더로서 잘하고 있는지, 만약에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말해달라, 나를 조금 인터뷰해달라 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정우성 팀장의 노력이요, 팀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좀 황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런 행동들이요, 팀원들이 보기에는 아, 직원들을 좀 괴롭히려고 좀 지능적으로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정우성 팀장하고 첫 번째 원원원을 했던 팀원이 긍정적인 경험을 한 후에 그 팀 내의 분위기 자체가 판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다른 팀원들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원원원을 어떻게 했는지 막 물어봅니다. 그 순간에 첫 번째 원원원을 했던 팀원이요,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과정으로 원원원을 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를 상세하게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미담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정우성 팀장의 첫 번째 추종자가 된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세 번째 사람도 같은 경험을 하면서요, 어느 순간 팀 내에는 정우성 팀장을 지지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을 하나쯤은 좀 생각하시고 다가가 보시면 어떨까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등 돌리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죠. 이미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이미 다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조직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 사람과 조금 마주하고 싶지 않다, 대화하고 싶지 않다 싶은 순간들이 언제인가 생각해보면 상대방이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해주지 않고 일명 직장인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써먹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모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를 어떤 본인의 성과를 위해서 그러니까 쓰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일 때 그 사람하고 조금 같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반면에 나의 미래를 같이 긍정적으로 조금 고민해주고 내가 어떤 의견을 얘기할 때 좀 잘 경청해주고 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수 있을 때는 반영해주기도 하고 이런 리더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등을 돌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많은 회사들이요, 그동안 많은 회의들을 해왔는데 회의를 해도 시간은 많이 들였으나 어떠한 뭐 결론이 나지 않는다거나 결정이 되지 않고 되게 비효율적으로 회의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요, 회의를 좀 줄여야 된다, 회의어트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회의어트라는 말은요, 회의와 다이어트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비효율적인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입한 게 회의어트인데 오히려 이 회의어트가 또 다른 업무 소통을 방해하는 그런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회의어트를 할 때요, 어떻게 접근을 하냐 하면은 단순히 회의를 하는 횟수나 시간을 줄이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정말로 다루어져야 되는 안건들이 시간의 압박 때문에 다루어지지 않거나 그 다음에 진짜로 해야 되는 업무적인 소통을 회의를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오히려 업무의 질, 성과의 질이 뚝뚝뚝뚝 좀 갉아먹어지게 되는 역효과들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의를 조금 효과적으로 하고 좀 양질의 회의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회의를 하기 전에 회의의 안건과 그 목적이나 방향을 좀 명확하게 하고요, 참석하는 사람들도 명확하게 선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참석하는 사람도 내가 이 회의에 어떤 이유로 참석하게 되는지 그걸 조금 명확하게 이해하고요, 사전에 어떤 정보를 받게 되면 그걸 조금 숙지하고 내가 회의 시간에 어떠한 발언을 해야 되는지 의견을 좀 정리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할 때 어떤 원칙을 조금 정하는 것도 좀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모든 사람이 한 명씩은 무조건 발언하고 좀 의견을 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원칙도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 만약에 회의 중간에 어떤 의견에 대해서 그 결정을 하는데 그것이 뭐 반영되거나 기각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추가 검토는 언제까지 하는지 뭐 이런 기한도 조금 명확하게 하는 것들,
이런 게 조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주관하는 사람도 그렇고 참석하는 사람도 그렇고 회의를 양질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행동,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회의 시간의 분위기가 좀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의 시간 하면은 어떤 장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리더 혼자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입 꾹 다물고 있는 그런 장면이 조금 상상이 되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대부분의 회의가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회의를 하다가도요, 내가 반짝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도 괜히 이상한 얘기 한다라고 뭐 핀잔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꾹 참고 입 다물고 있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결함이 보이고 아 이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상되는 것들 이런 거 좀 내가 좀 지금 조금 말해줘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왠지 부정적인 사람 있잖아요. 참견하고 딴지 걸고 비판적인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냥 이런 거 말하지 말고 그냥 무난하게 가만히 있어야겠다 라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왜 사람들이 행동을 하느냐 하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거든요.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단어는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애드먼스 교수가요,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에서 처음 말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조직 내에서요, 나의 의견은 좀 소수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의견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되게 불편할 수 있고요. 분위기가 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이야기를, 의견을 얘기했을 때 인사상에, 고용상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요. 저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적인 손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안정감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 팀장님들은 첫 회의를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의견을 얘기해서 아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핀잔 들을 것 같다, 좀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좀 편안하게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조금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양질의 회의, 시간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양질의 회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의할 때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회의를 할 때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그 듣고 있는 자세나 태도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간혹 가다가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지루해하는 표정이 역력하고요. 방금 전에 했던 말인데 갑자기 그 사람한테 되물어봐요. 저기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뭐 이러면서 되묻기도 하고요. 이것은 회의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거든요. 때로는 뭐 적는 척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뭐 그림 그리고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좀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회의가 잘 되고 있는지 첫 번째 증거는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 표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서로 틀렸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가 두 번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볼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싶냐면 그 회의를 하고 나면 어떤 결론, 결과가 도출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결론 없이 그냥 흐지부지해서 끝나는 경우들도 많은데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되었는지도 좋은 회의를 했던 결과로서 조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팀원을 움직이는 리더 정말 중요하죠. 리더는 이제 팀원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팀원을 움직이게 하려면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동기부여는 우선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요, 초기에 작은 성공을 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게끔 만들어주는 촉매제를 제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요, 테라사 에머빌이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성원을 조금 잘 움직이게 하려면 구성원을 매일 기쁘게 좀 만들어야 한대요. 이 말 딱 들으시니까 뭐부터 생각이 나시죠? 아마 인센티브, 연봉, 상여금, 뭐 여러 가지 성과금, 물질적인 보상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요, 테레사 에머빌 교수는요, 이런 물질적인 보상으로는 구성원들을 매일 기쁘게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한순간에 기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지속성은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사소하지만 구성원들한테 작은 성공을 계속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작은 성공은요, 가장 큰 동기부여이자 전진할 수 있는 전진의 고리로 작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처음 리더가 되면은 팀 내에 초기 작은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게 가장 팀원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니까 초기 작은 성공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까지 알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조금 고민이 되시죠? 그 방법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때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요. 1의 중요도와 사이즈의 두 가지 축을 가지고요, 프로젝트를 조금 분류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는 작지만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처음 부임한 팀장이 중요하지도 않는데 사이즈가 작거나 사이즈가 큰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경영진이나 팀원의 기대를 가장 빨리 저버릴 수 있는 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네, 사이즈는 작지만 중요한 일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선정한 프로젝트가 팀의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그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팀의 핵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결국은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팀의 핵심 목표는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경영진과 팀원들한테 좀 의견을 물어보고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핵심 목표가 무엇인지 좀 구심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초기 자공 성공 프로젝트는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감 기한이 좀 짧은 게 좋습니다. 그 마감 기한이라고 한다면 30일이나 60일 정도의 기한이 되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 권투계에서는요, 토마토 캔이라는 은어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초반에 게임을 할 때는 확 찌그러뜨릴 수 있는 약한 상대를 선택해서 좀 우승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택한 프로젝트가 바로 시작할 수 없고요, 이 토마토 캔이 막 1년 동안 두드려야 되는 그런 정도의 것이라면 조금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 작은 성공은요, 그 팀의 생명을 구하는 응급실과 같기 때문에 바로 수술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작은 사이즈의 프로젝트지만 팀원들이 모두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요, 작은 프로젝트일지라도 팀원들이 일정 부분 기여하고 공헌했잖아요. 그러면 그 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공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확 되거든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팀원들이요, 협력하는 거, 그리고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학습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나서 스스로 평가를 좀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초반에는 누구나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면요, 거의 모든 사람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관성의 뭐 좀 지배를 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력을 했지만 3개월이 지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3개월 안에 어떤 승부를 보지 못하면 내가 리더로서 조금 생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관성의 지배를 받기 전에 내가 이것을 잘 해나가고 있는지, 프로젝트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동기부여를 잘 하고 있는지 스스로 조금 점검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리더한테는 중요한 역량들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고 한다면 그 저희 책 지금부터 리더 책의 파트 3에 보면은요 리더십 6 코어라고 해서 리더십 기본기에 대해서 좀 다뤄놓은 파트가 있거든요.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 기본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어라고 하면요 신체의 균형이나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리더십에도 코어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축구 선수 누가 떠오르십니까? 요새 가장 많이 각광받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진짜 뭐 패스, 드리블, 뭐 헤딩 뭐 되게 다양한 부분의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는 선수인데 그 중에서도 유독 질주를 엄청 잘한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많은 기자들은 손흥민의 질주는 분노의 질주다라고 표현할 정도거든요. 굉장히 단시간 안에 그 단거리 육상 선수처럼 폭발력의 스피드를 자랑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런 역량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어떤 분의 영향이 컸느냐 하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손흥정 감독은요, 본인의 책,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라는 책에서요,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우연하게 육상을 조금 배울 기회, 운동을 할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육상을 조금 해보다 보니까 육상에서 하는 달리기는 친구들하고 놀 때 하는 달리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으셨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요, 달리기를 할 때 힘을 좀 얻으려면 어떻게 몸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속도를 붙이려면 또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렇게 몸으로 익히는 훈련을 하셨는데 그때 익힌 게 육상 그 스프린트였다고 합니다. 스프린트는 그 순간에 폭발적으로 스피드가 빠른 걸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스스로 훈련한 걸 아들한테 가르쳤고요. 그 기본기가 탄탄해지면서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기본기 리더십에서도 6코어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신뢰고요. 두 번째는 진심, 그 다음 공감, 겸손, 치열, 균형이라는 여섯 가지 코어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주변을 조금 살펴보면요. 조금 놀라울 때가 있어요. 아이러니하다 싶을 정도가 언제냐 하면은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누가 봐도요. 좀 모나 보여요. 누가 봐도 좀 삐뚤어져 보여요. 예를 들어서 스토브 리그의 백단장 같은 모습, 그리고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조금 보기에 인격적으로 뭐가 좀 나보인다, 삐뚤어져 보인다 싶은 리더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구성원들이 그를 믿고 따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희가 참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것이 바로 리더십 6코어에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시대도 변하고 세대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조직에 맞는 리더십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역량을 조금 함양하고 강화하고 싶은데 도통 감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름 내가 리더로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애는 진짜 많이 써요. 그런데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만약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그런 생각이 드실수록 그때는 어떤 화려한 스킬을 연마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거, 기본에 조금 집중해 보시기를 제가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려한 스킬만 연마를 하게 되면 작은 바람만 불어도 쉽게 무너질 수 있고 금방 바닥을 드러내게 되잖아요. 네, 이럴 때일수록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더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6코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 직장 내 모든 조직에 보면은 직무 명세서, 직무 프로파일, 뭐 업무 분장표, 뭐 이런 이름으로요, 명칭은 조금 다른데 업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지식과 스킬, 태도를 갖추고 일을 해야 되는지를 좀 명시해 놓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 문서를 딱 보면은요, 나의 업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만, 타 부서에 어떤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온보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더로서도 이 업무 분장표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시로 계속 새로운 일이 생기잖아요, 조직에는.
그런데 그 세세한 모든 일들, 아주 작은 그런 일들을요, 다 일일이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적어 놓는 것도 좀 불가능할 수 있고요. 그런 일들 중에 굉장히 난감한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줘야 될지, 업무 분장표로 봐서는 도통 누구한테 줘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뭔가를 줘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더가요, 어떤 업무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줄지 모르겠어요. 난감해요. 근데 이것을 주사위 이렇게 던져갖고 주듯이 되게 성의 없이 일을 주잖아요. 그러면 리더가 성의 없이 일을 주면 받는 사람도 일을 성의 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 일을 받으면서 일에 대한 의미와 가치도 모를 뿐더러 이것을 하면 나한테 어떠한 성장이 있을지 이익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야말로 나에 대한 존중은 좀 빠져있는 업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업무를 잘못 부여하게 되면 팀원의 이 동기를, 이 불씨가 조금 남아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사그러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 방법인데 처음 리더가 된 사람들은요, 이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잘 모르세요. 특히나 요새는 꼰대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됐을 때 좀 꼰대처럼 보일까도 조금 불안하시거든요. 그래서 꼰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도 내가 또 할 말은 또 다 해야 되고 업무도 부여해야 되고 뭔가 동기부여를 하면서 관계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마치 마법의 대화법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진짜 마법의 대화법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그것을 5A 대화법이라고 책에다가 기술해 놓았는데요. 5A 대화법은요, 영어 스펠링 5개의 앞글자 A를 따서 만든 대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A부터 5A까지 저희가 딱 정리를 해 놨는데 초반에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고 어떻게 끝내면 되는지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6. 네, 제가요, 뭘요? 왜요를 일컬어서 요새 삼요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이 삼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요, 불편하고 때로는 짜증나 하시는 리더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요, 뭘요? 왜요? 뭐 이런 단어를 딱 들으면 왜 짜증이 올라오실까요? 그거는 아마도 그 말 자체가요, 하기 싫다라는 말로 들려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어볼 수는 있는데 물어보는 것에 공손함이 좀 빠져서 불쾌하고 불편한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로 일을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요, 일을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묻고자 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말이 짧다고 무례한 것이 아니라 진짜 속마음은 일을 잘하고 싶은, 또 그 안에는 일머리를 갖추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요, 좀 불편하고 좀 당황하고 화나고 이런 감정보다는 조금 필터를 조금 갈아 끼우시고 들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저 사람은 리더한테 말을 하는 게 공손하지 않아, 무례해, 예의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와, 저런 질문을 한다는 거는 일을 잘하고 싶은 거네, 아, 일머리가 있는 친구네 라고 조금 필터를 갈아 끼우고 들어보시면 그 질문 자체가 조금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필터를 갈아 끼웠는데도 자꾸만 그 말이요 거슬린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요, 이런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필터를 갈아 끼웠는데도 거슬린다면 그것은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팀원이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짚어주시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요, 팀원이 어떤 질문을 할 수는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리더인 나도 마음이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인지시켜 준다면 팀원이 어느 순간부터 리더의 마음도 좀 헤아리려고 하고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대화에 좀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편하시다면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점을 조금 짚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머리 아프죠. 앞에서는 네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업무에 진척이 없고요.
마감 기한을 맞추지 않고요. 업무를 탁월하게 해내지도 않고요. 심지어 일을 해냈어도 뒤에 가서 리더의 뒷담화나 험담을 하는 팀원이 있다면 진짜 머리 아플 겁니다. 누구라도 어떤 리더라도 겪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사람들을 일명 수동 공격형 팀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동 공격형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 하면 리더나 리더의 지시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반감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반대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요. 수동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공격하는 것을 수동 공격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의 우선순위가 다르거나 일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면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업무를 재분배해주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동 공격형으로 대하는 팀원은요. 사실 해결하기가 대화를 하는 것조차도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우선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수동 공격형의 팀원들이 자주 보이는 행동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업무 기한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쁘지 않는데도 메신저나 문자 같은 걸 답변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업무를 계속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요. 왜 처리하지 않냐, 제대로 하지 않냐라고 하면은 자꾸 변명을 길게 늘어놓고요. 이런 것들이 수동 공격형 팀원의 대표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보이는 팀원들은요. 일반적으로 자기 객관화, 자기 인식이 조금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어떤 이런 업무적인 얘기를 할 때 조금 오해해서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팀장님 왜 저러시지? 팀장님 진짜 이상하네 라고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동 공격형의 팀원하고 대화를 하실 때는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은 업무에 대한 부분, 근데 그 업무를 왜 이렇게 처리하는지 그 이유와 행동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하는데요. 대화를 할 때 그 팀장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은 최대한 자제하고 드러내지 않고 아주 객관적으로 대화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업무를 하는 모습, 자세와 태도가 내가 리더로서 걱정되고 염려되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팀원들, 다른 동료들도 그렇고 차상위 상사인 본부장도 조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며 이게 주관적인 이야기도요. 멀티뷰로 이렇게 전달을 하면 조금 설득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조금 지혜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리더로 부임했는데 나의 말에 사사건건 노를 한다.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막 올라오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훌륭한 리더들도요. 아무리 팀원의 의견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더라도 나의 의견을, 리더인 나의 의견을 다른 사람, 다른 팀원들이 있는 앞에서 리더의 의견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팀원을 조금 곱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가 그래, 틀린 것이 아니고 나랑은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특별한 리더가 되고 싶으시다면 이마저도 조금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특별한 리더가 되는 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건건 노를 한다면 우선은 왜 노를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들어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유를 들어보니 조금 합리적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다 그러면 팀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해줘서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노를 할 때 노를 할 수는 있지만 대안을 꼭 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안 없이 어떤 의견을 예시하는 거, 잘못됐다 틀렸다 노를 하는 거 진짜 실속 없는 행동이고요. 책임감 없는 행동일 수 있으니 노를 할 수는 있으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고 그 대안을 가지고 어떤 실행을 했을 때 팀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지까지 같이 고민하고 말을 해준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면 그 팀원과도 관계가 조금 더 단절보다는 연결되면서 조금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기부여. 영어로는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가 동기부여죠. 그런데 영어로는 모티베이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동기부여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리더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핵심 역량이라는 걸로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티베이션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요. 사람을 움직이는 외 내부의 자극을 뜻하거든요. 이 말은 외부와 내부에서 동시에 자극이 이루어져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뜻인데요. 이 영어 모티베이션을 한국말로 부여라는 말로 딱 번역을 해버리니까 마치 동기부여는 외부에서만 줘야지 되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동기부여라는 말은 조금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외부에서의 자극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스스로 할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동기부여라는 말을 동기유발이라는 말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창시절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이렇게 펜을 들었어도 엄마가 막 잔소리하고 그러면 어때요? 펜딱 놓게 되잖아요. 예. 내가 하고 싶어야지 어떤 목표의식이 생겼든 위기의식이 생겨야 열심히 이렇게 날을 새고 공부하듯이 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 마음 안에 내재적으로 깔려있는 그 동기에 불꽃에 불을 확 붙여줄 수 있는,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동기를 유발하게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자유입니다. 만약에 내가요, 해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하려고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옆에서 공부하라고 막 잔소리하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이것도 내가 하려던 공부도 누가 하라고 시키면 하기 싫어지거든요. 이거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발현이 되는데요. 누군가 시키면 하기 싫다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내 의지대로 할수 있을 때 일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 동기 유발을 조직 내에서 잘 하려면 수평적인 문화가 조금 토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요. 때로는 내 의견이 반영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할때 내가 조금 결정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조금 더 넓을 때 진짜로 내 일처럼 가져가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 수평 조직을 갖추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동기 유발을 시킬 수 있는 두 번째가요, 공헌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둘때 언제 목소리가 제일 커지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실제로 둘 때보다요, 옆에서 훈수 둘때 목소리가 더 커지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거막 얘기해 줄 때요. 학습 동기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때 학습 동기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 말은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공헌하고 있는 것을 남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동기가 확 유발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점에 착안해서 리더가 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헌할 수 있게 성공의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원이 주니어라면요. 그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잘 성공할 수 있게요. 밀착해서 서포트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에 팀원이 시니어 그룹에 좀 속한다면, 주니어보다는 조금 더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좀 주고,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그 성공 노하우를요, 좀 이렇게 만방에 펼칠 수 있는 그 자리를 좀 마련해 주는 게좀 좋지 않나. 그래서 리더한테 꼭 필요한 그 모습 중에 하나는 그 팔불출 같은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기를 유발하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성장입니다. 내가 조직에서 소모된다, 써먹힌다라는 거 진짜 내가 여기서 성장하는지 못하는지 나를 그냥 도구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나의 미래를 함께 걱정해주는 리더, 고민해주는 리더가 있다면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조금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 팀원이 어떠한 역량을 좀 갖추고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수시로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게좀 필요하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리뷰까지 해주면 더 금상첨화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커리어 디벨롭에 조금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고 가끔 이렇게 원온원을 할 때도 성과 목표뿐만 아니라 이 팀원의 성장의 목표까지 대화를 한다면 훨씬 더 동기 유발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수평 문화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수평 문화가 좋은 문화다라는 인식이 그만큼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가 처음 되셨을 때 아마 그룹에서도 HR에서 수평 문화 캠페인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아마 그 승진하고 나서 교육 받으실 때도 그 코칭 리더십에 근간해서 그 코칭에 대한 강의도 다 들으셨을 거거든요. 그만큼 수평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실제로 리더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리더가 되고 나서 눈치를 가장 못 보는 거는 자기인 것 같아요. 구성원들보다는. 네. 그런데 자꾸 수평적으로 대하라고 하니까 더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수평 문화는요, 그저 편하게 대하는 조직이 아니라 진짜로 제대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리더들 중에 리더십 평가를 하면은요, 사람은 좋아서 평가 결과가 나쁘진 않은데 저성과자로 조금 분류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좋은데 왜 성과를 내지 못할까 라고 이유를 조금 살펴봤더니요, 그 리더들의 공통점이 어떤 일이 진척되고 있지 않을 때 구성원들한테 강하게 조금 말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평문화 하니까 일이 진척되고 있지 않은데도 내가 왠지 꼰대처럼 보일까봐,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강하게 어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수평 문화를 우리가 다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수평 문화는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지 일이 진척되고 있지 않는데도 상황을 그냥 넘어가주는 것이 수평 문화가 아닙니다. 수평 문화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하면 역할 중심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직과 수평의 텐션 중에 우선 우리 조직이 어떤 텐션이 높은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수평의 텐션이 높은데도 만약에 그냥 편하고요, 업무적인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이렇게 묻는 것이 조금 약해요, 우리 조직이. 그렇다면 진짜 수평 문화가 아니라 가짜 수평 문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린다면 수평 문화는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지 상황을 봐서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니라요, 각자의 역할에서 역할을 명확하게 해내고 책임까지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냥 편한 것이 아니라 서로 동료들끼리 업무적인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조직인지를 한번 묻고 따져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평 문화가 이렇게 대세가 되다 보니까 리더분들이 하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집단 의사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수평하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회의를 많이 하다가 이도저도 아닌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못 내리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수평 문화를 재정립하실 때요, 꼭 함께 하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팀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도 그 기준을 조금 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리더인 내가 조금 더 전문가고 답을 이미 가지고 있고 시간도 많이 촉박한 상태예요. 빨리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리더인 내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떠한 답이 나한테도 주어져 있지 않고요, 나도 전문가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구성원들의 많은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는 사안일 수도 있고 시간도 충분하다면 우리가 함께 집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네, 수평 조직 너무나 좋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피드백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피드백 하셔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피드백 꼭 필요한데 말하는 리더 자신도 조금 껄끄럽고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받아왔던 피드백들이 어떤 결과에 의해서 교정적인 피드백이 주로 받다 보니까
어떤 불안감, 불편함 이런 감정들을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면을 조금 극복하고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좀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리더분들 피드백에는 교정적 피드백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지적이고 건설적으로 하는 피드백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요. 그래도 영 불편하다. 말하고 나서 좀 서로 조금 관계가 껄끄러워진 것 같아서 찜찜하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요. 이제 피드백보다는 피드포워드라는 개념에 맞춰서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피드백은 과거의 일의 결과를 가지고 조금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이 피드백이라며 피드포워드는요. 함께 모여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한번 잘해오는지 두고 보자가 아니라 함께 시뮬레이션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영향은 어떠할지를 함께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리더가 함께 고민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이나 방법도 함께 해보기 때문에 동기 유발도 더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고하셨으면 좋은 개념이 뭐냐 하면은 아웃풋보다는 아웃컴에 조금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웃풋은요, 어떤 결과물을 말하고요. 아웃컴은 그 결과물로 인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 어떤 가치, 뭐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 건 아웃풋이고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미칠 수 있는 어떤 영향이나 가치는 아웃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가장 염두에 두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팀원들이 이렇게 적어놓는 투두 리스트 체크 박스 있잖아요. 모두 일단 포스트잇에다 적어놓고 하나씩 체크하면서 업무 다 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팀원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은요, 다 했다가 아니라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했다가 아니라 정말 양질로 해냈다.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웃풋보다는 아웃컴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그 NBA 최고령 감독 중에 고희를 넘기신 80세가 넘으신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 제가 좀 생각이 나는데요. 그렉 포포비치 감독은요. 성질이 굉장히 불같다고 합니다. 그 별명이 성질 더러운 불도그라고 하거든요. 이미 별명에서 느낌이 확 오시죠? 굉장히 조금 불같은 성격의 무서운 분이라는 게 느껴지실 텐데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대 선수들이 가장 존경하고 함께 하고 싶은 감독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렉 포포비치 감독은요. 선수들의 기량이 좀 낮아요. 그리고 굉장히 서로가 제멋대로인데 그 선수들을 한데 모았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고의 감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봤더니요. 포포비치 감독은 어떤 문자나 이메일 같은 그런 온라인 소통 말고요. 진짜로 만나서 대면해서 음식도 먹고 차도 마시고 진짜 얼굴 보면서 하는 그 아날로그 소통 있잖아요. 그 소통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통을 하는 과정 중에 어떠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팀은 정말로 특별한 팀이다. 그리고 너는 이 팀에 속해져 있고 너는 여기서 충분히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기준에 충족시킬 수 있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계속 보낸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에는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세 가지 축이 모두 다 들어있거든요. 인정, 중심, 수용이라는 세 가지 축이 모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리더가요. 나의 존재 자체를 그대로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심지어 나를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대해준다며 그것도 끊임없이 나한테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대화를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누구라도요 열심히 함께 해봐야겠다라는 동기도 유발이 되겠지만 아마 계속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시간차를 두고 반드시 성과로 좀 보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완벽한 리더는 없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리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완벽을 추구하는 리더의 공통점은 포포비치 감독처럼 이렇게 세 가지 중심축을 끊임없이
구성원한테 말해주는 소통하는 리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처음 리더가 되어서 어떻게 팀을 좀 관리하고 구성원들을 대하고 성과를 내야 할지 좀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하신 분들도 많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리더라는 책을 통해서 처음 3개월은요, 그 코어 타임에는 6키를 통해서 리더십에 좀 뼈대를 올려보시고 그 다음 3개월이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시간이 되면은 저희 책의 파트 2에요. 리더십 페이크 앤 팩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떠한 리더십이 요즘 시대와 세대한테 적합한지 조금 리더십을 빌드업을 좀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파트 3에 나와 있는 리더십 6코어를 통해서 시대가 변해도 세대가 변해도 늘 간직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기본기 6코어도 한번 간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는 리더이지만 이렇게 지금부터의 리더의 내용을 조금 읽어보시고 숙지하시고 훈련하시다 보면은 활용하시다 보면은 정말로 멋진 진짜 리더로 거듭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더로서 앞으로 성장하고 성공하는 여러분들을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